그래서 많은 분들이 L2L을 만들 때 L2L이 자 여기는 다들 잘 하세요. 근데 여기서 이게 L2L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. L2L을 만들 때 여기서 L 여기서 L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. 절대로 안 돼요. 여기서 L이 나오면 안 돼요. 우리의 L은 여기서 L 여기서 L 여기서 나와야 돼요. 여기서. 왜냐면 몸통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뭐 물론 몸턴이 없이 정말 이 팔 동작과 손목의 감을 느끼고 싶다 그때는 이게 맞기는 한데 이때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.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이 연습도 굉장히 좋거든요. 자 우리가 이미 쿠킹과 힌징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잡혀 있죠. 자 L L L, L. 얘가 저를 안 맞춘단 말이에요. 많은 분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분. 그런 분들은 L2L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돼요. 굉장히 예쁘죠? 이게 아니라 이게 L2L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렇게 잡고 대충 잡으시고 여기서 L2L을 만들 때 얘가 지금 저를 안 맞췄거든요. 물론 제대로 된 L2L을 만들어도 얘가 맞긴 해요, 제가. 근데 최대한 안 맞게 해보는 거예요, 최대한. 최대한 안 맞게. 뭐 몸도 써야 되고 팔 내밀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손동작이 달라져요, 손동작이. 몸을 똑같이 뭐 제가 지금 방금 이렇게 썼거든요, 얘가 안 맞게 하려고. 근데 얘가 이렇게 된다고 해서 손이 이렇게 풀려버리면 그냥 맞아요. L2L 자체가 안 나와요. 이게 아니라 항상 손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. 이걸 생각을 하시고 위에 몸이 돌았을 때, 자, 여기서 L 만드는 거 다들 잘 하시고, 맞고 나서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. 그때 몸이 도니까 여기 있어야 돼요. 여기.